안녕하십니까 유치인 여러분. 오늘은 부산 경남 랜선 여행 영상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이 경남을 여행한 그림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경남의 산과 하늘과 바다가 정말 좋았습니다. 저희는 함안 여행으로 경남 여행을 떠났습니다. 1일차에는 마리산 고분군에 갔고 숙소에 갔습니다. 마리산 고분군은 가야 고분을 잘 보여주는 고분군입니다. 출토된 유물을 보고 계시지요. 무덤에서 출토된 것들입니다. 가야 문화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산장에서도 머물렀습니다. 자양산 자락의 산장에서는 수영장도 멋진 산장입니다. 2일차는 고추장 체험과 고려동, 임곡, 국립공원, 아젤리아 카페를 갔습니다. 고려동입니다. 임곡공원에 드넓은 꽃밭을 걸었습니다. 아젤리아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지요. 3일차는 악양생태공원과 수방식빵 체험을 했습니다. 악양생태공원의 모습을 드론으로 보고 계십니다. 함안의 강과 하늘과 논밭들이 넓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농부님들의 손길이 정말 따뜻하게 보이는 드론 영상입니다. 산이 아주 나지막히 들어앉아 있습니다. 수박 식빵을 보고 계시지요. 청년이 돌아와 만든 식빵입니다. 합천의 해인사도 갔습니다. 팔만 대장경을 보유한 법보 종찰입니다. 율피떡을 먹은 카페에도 들렸습니다. 용탑 선원에도 들렸지요. 용선 스님의 탑비가 있는 곳입니다. 용탑 선원을 보고 계십니다. 민족대표 33인이신 용성스님의 유적 도량입니다. 해인사의 대웅보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율피떡을 먹었습니다.